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하초이 3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이번 하초이 3탄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 원소의 개수 문제가 그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쫙쫙 깔끔하게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연립하고 막 미지수 놓고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써먹어보세요. 알겠죠? 무슨 소리냐? 요 정도 알걸? 짜잔짠. 선생님. 두 집합이 있는데 A랑 B랑 합한 놈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찾지? 풀러봐. 알잖아. 네.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근데 나는 그거를 다음 아이디어로 설명하려고 그래. 그 아이디어 이름은 체크체크야. 체크체크가 뭐야? 체크체크 중학교 그 문제집 아닌가? 나도 그거 풀었네. 뭔 개소리예요. 갈게요. 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A와 B를 모두 합한 쪽에 원소를 세고 싶어. 즉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의 원소를 다 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 A를 먼저 세줘요. 그럼 A를 세겠다는 얘기는 이쪽 영역을 한번 세고 여기 영역을 한번 세겠다는 거야. 그 다음 선생님 B의 영역을 세줘요. B를 세겠다는 건 이쪽을 세고 이쪽을 세면 B를 센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합집합 B 세 영역이 한 번씩 세어지길 원해. 그러면 두 번 세워진 거 보이잖아. 두 번 세진 거 보이지? 그러면 한 번을 없애줘야겠네. 한 번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그 공통 부분 한 번을 빼주는 거야, 지금. 체크 하는 거야. 아, 필요한 부분을 더해주면서, 문제 힌트에 있는 부분을 더해주면서 두 번, 세 번 체크된 곳은 다 없애주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의 아이디어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봐. 집합 3개잖아. 집합 3개야. 집합이 3개야. 잘 봐. 체크하는 거. 나는 모든 영역이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 눈 뜨고 잘 봐. A를 한 번 세. 그럼 A는 체크를 해봐.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노란색. 질문? 선생님, 모든 영역이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서 나는 B를 더해볼래요. B봐. B는 이렇게 네 군데야, 이렇게 네 군데. 또 누구 한번 체크해볼까? C 한번 더해주자, C한번. C한번 더해주면 C는 어디야? C의 영역은 네 곳이야, 눈 떠야 돼. 이렇게. 아, 너무 많이 체크됐네. 그래서 나는 이제 빼주는 거야. 그래서 누굴 빼주냐? A와 B의 공통을 한번 동시에 빼자. A와 B의 공통은 여기거든? 그럼 봐. 노란색이었던 녀석을 하나 지우고 노란색이었던 녀석 하나 지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교집합 B를 없앤 거예요. 같은 논리로 B교집합 C도 없애봐. B교집합 C는 여기거든. 거기를 한 왕창 지우는 거니까 거기 체크된 쪽을 각각 하나씩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같은 논리로 C교집합 A도 봐봐. C교집합 A면 여기지, 여기. 거기를 각각 하나씩 지우니까 이렇게 지워져. 아이,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있네. 비어있는 부분은 한 번은 더해주자. 짜잔, 이거지. 그러면 몽땅 다 한 번씩 체크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공식이 이거야. 근데 아이디어는 이 공식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체크하면서 지워나가는 이런 아이디어로 갈 거라고. 연습해보자, 이제. 알겠죠?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서 가야 확실하게 느낄 거야.
자, 선생님, 얘가 어디냐면 얘가 일단 얘가 어딘지 알아야 돼. A차 집합 B는 여기, B차 집합 A는 여기야. 거기를 더하면 35다. 자, 나는 한 번씩만 체크되길 원해.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럼 일단 문제에서 28, 37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은 내가 원하는 정답 봐?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 그럼 일단 A를 더해줘. 그러면 A를 더해주면 여기랑 여기를 세는 거야. 아이, 그 다음 선생님 B도 더해줘. B도 더해줘?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세는 거야, 이렇게. 잘 봐. 그럼 나는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한다며. 얘가 어디야, 얘가? 35가. 여기랑 여기 아니게? 여기.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 그럼 나는 아싸리 여기랑 여기를 더해줘. 즉 35를 더해줘. 그러면 두 번씩 체크죠? 싸그리 보하면 돼. 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면 이 결과를 2로 나누면 되잖아. 2로 나눠버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한 번씩 체크라고. 이거예요, 이거 정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정답 이거예요. 정답 내시면 50 이렇게 나오고요. 얼마나 깔끔하니? 그렇지.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이런 체크 아이디어로 아주 깔끔하게 풀려요. 자, 전체 50명이 있고 ABC 대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는 써야 돼. 적어도 한 권 써야 돼. 안 쓰는 건 없어? 그럼 나는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고 C 학교가 있어. 50명이야 전체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 번씩 체크하면 50이라는 힌트가 있는 거네. 바깥에는 없어. 적어도 한 곳에 무조건 원서 제출이니까. 그럼 50을 만들어보자 이거야.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요. 그럼 A에 제출한 학생 23명. 자, A에 제출한 거 써봐. A에 제출한 건 A에 제출한 건 노란색이 칠해진 게 A에 제출한 거. 그거 23. B에도 제출해봐. B학교에 제출하면 27. B학교는 어디 체크야? 여기 여기 체크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체크 체크. 됐어요? C학교에도 제출해봐. C학교. C학교는 어디 있어? 30명. 그럼 C학교는 30이니까 자, 1, 2, 3, 4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 내가 힌트를 다 썼어. 나는 원하는 50이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 더. 두 개의 학교의 만은 어디를 뜻하는 거지? 두 개의 학교만. 다시 그림 그려줄게. 두 개의 학교만은 A와 B만일 수도 있고, B와 C만일 수도 있고, C와 A만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두 개 학교만 원서 제출한 학생. 얘네들을 더하길 원하는 거야 얘네들을. 얘네들이 얼마일까? 그럼 이 녀석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해볼게. 원소가 X개. 빨간색의 X를. 빨간색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는 값이 50인데 한 번씩 체크야? 모두 제출한 학생이 7이니까 그럼 여기죠.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니까 그 7을 두 번 빼줘. 그럼 두 개가 날아가지. 두 개. 어, 그러면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한 개씩 날아가면 되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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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날아가는데 그 개수가 X개야. 그럼 내가 X 하나 빼주면 되지 뭐. X 빼주는 순간 하나씩 날아가겠네. 그럼 다 한 번씩 체크는 50이 완성되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은 정리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 아마 16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 공부하는 거지, 그림 공부. 여러분 이거 원래 어떻게 풀었어? 뭐 여기 x, y, z 해서 막 연립하고 이렇게 풀지 않았나? 그런 게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연습해 볼까?
짜자잔. 전체 212명. 근데 마지막 조건 봐. 세 과목 중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니까 쓰지 말고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 ABC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이 바깥에 이 바깥에가 12명이야. 그 얘기는 A합, B합, C가 몇 명이라는 거야. 여기가 얼마야? 200명이란 소리야. 200명. 그래요? 그러면 나는 200명 또 만들자. 즉 힌트가 A합, B합, C가 200이라는 힌트가 있잖아. 200을 만들자고, 200을. 즉 한 번씩 체크되면 200이야. A를 신청한 학생 80명입니다. 따라와. A를 신청한 학생 더해줘요. 80. B를 신청한 학생 90입니다. B를 신청한 학생 90이에요. 더해줘. 괜찮죠?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해. A와 B를 모두 신청한 학생이야. 그럼 여기겠죠? 그리고 C과목만. C과목만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이쪽 부분을 내가 X개라고 또 하자. C과목만 X 구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잖아. 그러면 X를 더해줘. 그럼 여기 하나 더해지겠지. 한 번씩 체크되길 원하잖아. 얘 빼주면 돼. 근데 얘네가 누구야? 모두 신청한 놈. 모두 신청한 놈. AB 모두. 파랑 두 개를 딱 지워주면 AB 모두를 신청한 놈을 지우는 거니까 45를 지우는 거지.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X만 딱딱딱 정리해 주시면 뭐 75?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림 공부 좀 해야 돼. 또 해볼까? 또 해보자. 마지막. 전체 40명. 방학 중에 3일은 적어도 하루 봉사활동함. 안 한 날 없어요. 첫째 날을 A라 할게. 둘째 날을 B라고 할게. 셋째 날을 17이라고 할게. 그럼 다 한 번씩 체크되면 40명이 나와야 돼요. 다 한 번씩 체크되면 40이 나오길 원해요. 자, 첫째 날 23명 봉사활동을 했어요. 첫째 날 23명은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한 거고, 둘째 날 15명은 이렇게겠죠. 둘째 날 15명입니다. 셋째 날 17명은 여기 있겠네요. 셋째 날 봉사활동. 여기서 나는 하루만 봉사활동. 다시 한번. 하루만은 또 어디야? 하루만은 어디야? 하루만은 요런데. 자, 요렇게가 하루만이고 그거를 전체다 더하면 X개라고 해보자. 알겠죠? 그럼 나는 원하는 거는 모두 다 한 번씩 체크되면 40이야. 근데 문제에서 3일 모두 봉사활동하면 5명이래. 3일 모두는 6이거든. 그러면 하나를 제거. 다섯을 제거해봐. 그럼 이렇게 남지. 여기서 얘네들이 X개야. 그러면 그 녀석을 더해주면 이렇게 체크가 되네. X개. 그럼 다 두 번씩 체크된 거잖아. 다 두 번씩. 난 한 번씩 체크되면 40. 두 번씩 체크됐으니까 곱하기 2하라는 소리겠네. 한 번씩 체크되면 40. 이해됐어? 지금 구한 건 두 번씩 체크된 거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40은. 그럼 2를 보내주면 8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번씩 체크됐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정리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답 내시면 아마 뭐 30인가 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 중에 이런 아주 유명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체크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다 풀려요. 다만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안 풀리겠지. 그때는 어느 경우는 미지수를 두면서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으니 꼭 연습해 두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집합에 대한 핫조이 3탄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좀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핫조이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1탄, 2탄, 3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공개 특강 가면은 여러 가지가 더 있어. 그런 걸 여러분 시험 범위에 맞춰서 잘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또 목표 등급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